늦은 밤 다돌이 마을 해녀들의 노랫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물질하느라 바다에 들었던 피곤함도 잊은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노래합니다. 평생 바다와 살아온 제주의 딸 해녀. 제 주위를 느끼세요, 어머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주 해녀의 삶을 노래하는 다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바닷가 마을, 제주의 소녀들은 해녀의 딸로 태어나 10살이 넘어가면 어머니를 따라 물질을 배우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소녀는 해녀가 되고 평생 물질을 업으로 삼아 바다와 함께 살아갑니다. 제주의 역사이자 바다의 딸이며 제주의 어머니인 해녀. 하도 해녀 합창단이 전하는 해녀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어느 날 저 바다는 엄마가 되었다네. 내 눈물도 내 웃음도 모두 다 제주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구자읍 하돌이 바닷가. 바다는 세찬 바람과 함께 사납게 일렁입니다. 오늘은 하돌이 7개 자연마을 중에 동동 해녀들이 성게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이런 궂은 날씨에도 물질을 나갈 모양입니다. 마을의 해녀 탈의장에는 먼저 도착한 해녀 어머니들이 모여 물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녀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탈의장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예전에는 바닷가 안쪽에 둥그렇게 돌담을 두른 불턱에 모여 앉아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곤 했는데 이제는 불턱 대신 마을 곳곳에 자리한 탈의장이 해녀들의 공동체 공간이자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물안경 안에 웬 풀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이거 물안경. 쑥이에요. 먹는 쑥 몰라요? 먹는 쑥. 쑥은 왜? 이거 이걸로 수경 닦으려고요. 수경 닦으면요 여기가 맑아져요. 그리고 냄새가 고소하고 냄새가 고소하고 쑥 냄새.
아, 냄새도 고소해요? 예. 고소했어요. 그러면 아, 쑥 안 먹으나 보구나. 아, 뭐 쑥은 먹죠. 먹죠. 근데 여기 이게 막 이 안에 있으니까. 아, 이거는 수경 닦으려고 갖고 왔다 이거. 예. 장갑으로는 하면 장갑으로는 하면은 여기 그 기름이 펴 가지고 갈카지니까 요거 부드러우니까 요걸로 닦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예. 알았죠. 예. 해녀들은 이것도 먹어야 돼. 그건 뭔데, 그게 뭔데요, 이거? 아, 약? 머리 아픈데. 어. 진통제. 진통제. 해녀들은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물질 후 귀의 통증과 두통 때문에 늘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보기에는 그 약은 언제서부터 드신 건데요? 오래서 한 30년 넘었대요. 바다에 온 때는 먹고 아닐 때는 안 먹고. 이게 해녀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잖아. 예. 개미 이건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어지럽지 말라고. 이거 바다에 온 땐 특별하게 먹고 집에서는 안 먹고. 뭐 팔을 어떻게 왜 이러신 거예요? 바닷가에 와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쳤어요. 6주. 기부서 해가지고 6주. 그럼 이제 물질을 못 하시겠네? 한 3개월? 3개월. 우무도 못 하고, 성게도 못 하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재수가 나빠가지고. 이제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이 영 불안해 보이는데요. 어제보단 더 어두웠습니다. 거센 파도에 바다 속까지 어두워 걱정이 밀려옵니다. 예, 파도가 세여가지고. 파도가 쳐서 오늘이 제일 나쁘네. 날씨가. 저 파도가 없어야 허기가 좋은데 저 파도가 치어놓으니까. 우리 여기서 국민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물리를 해서 요만년 태어까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파도 세고 그 날씨 안 좋은 날은 들어가기 좀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거 완전 단련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바다에 오고 싶어.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해왔던 바다이기에 거센 파도쯤은 무섭지 않습니다. 서서히 물로 들어가는 어머니. 베테랑 해녀도 미끄러운 돌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옛날. 제주의 여인들은 해녀라는 숙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꽃다운 어린 소녀 시절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평생을 깊은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남들은 이런 해녀의 삶이 고달프다고도 하지만 바다에 들어 휘휘 헤엄쳐 다니다 보면 세상 시름도 어느새 잊혀져 갑니다. 한평생 자신을 품어온 바다는 늘 어머니의 품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어느새 해녀 어머니들은 바다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깊은 바다에서 해녀의 지친 육신을 받쳐주는 태왁. 이 작은 부표에 의지해 물밑 바닷속을 오가며 성게를 잡아올립니다. 음력 2월에서 4월에는 알이 꽉 찬 성게들이 제철을 맞는데요. 성게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해녀들도 더욱 바빠집니다. 오늘은 파도도 세고 날이 안 좋아 일찍 부트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망사리를 보니 수확이 영 신통치 않아 보이는데요. 해녀들이 뭍으로 올라오면 밖에서 대기하던 남편은 운반을 돕습니다. 잡아 올린 성게는 바닷가에서 바로 까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된 물질만큼이나 성게 까는 작업도 예산일은 아닙니다. 작은 스푼으로 일일이 긁어내야 하는 고단함도 있지만 싱싱한 노란 빛깔의 성게알을 보고 있노라면 피로도 싹 풀리는 듯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날이 굳은 탓에 이걸로 만족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전에는 전에는 막 이 저 밖에 나와 그네 성게가 막 어떤 이유 썩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조금 요 싱싱하게 보이나. 싱싱해. 예. 네. 어떻게 오늘은 많이 잡으셨어요 성게? 많이 못 잡았어요. 바람 쐬고에 네. 물 밑이 어두건 이거 저 먼 바람 아니까 새바람 저 동풍 동풍이라고 하니 바다에 가면 막 이 파래로 막 덮어주고 파도가 이렇게 해보나 니 모래도 나오고 잘 안 보여 마신 게 어두건 손으로 이렇게 잡아내지 마시. 성게는 좀 까매가지고 이거 찾기는 힘들겠어요. 예 힘듭니다. 이거 까는 것도 고되고에 네. 이거 물 밑에 가서 혹하내는 것도 조금 고되고 맛이. 해녀는 한 몇 년 하셨나 씨? 예? 해녀. 해녀도 났으니 한 예. 45년 했다. 45년? 예.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네. 아, 예. 저는 예, 45년 왜 했냐면은 어릴 때 물질을 잘 못해가지고 늦게 배워서 마신 게. 몇 살 때 배우셨어요? 20살에 배워. 그럼 또 늦은 편인가요? 예? 20살이면 늦은 편인가요? 예, 20살에 배우는 늦은 편이에요. 보통 몇 살 배웁니까? 15세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숨숙이게 예. 15세 배우면서 그거다 몰라도 빨리 한 사람들은 15 전에도 되실 거다. 그럼 20살이면 늦은 편이라고 예, 그러시면 예예 그 사람들과 비하면 조금 늦은 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으신 거예요? 아 물질을 무서워가지고 바다가 무서운데 해녀가 되셨어요? 아 그때는 예. 경혜신디 예. 놈들 해가난 나도 배워야겠다 했냐 뭐 마음 먹으나니 대뜨다게 처음에 막 유매는 한 눈 행각은에 허당 보면 또 이제 큰 눈 하나니 이것이 네. 성게가 요 요만한 것이 크게 보이죠 이만큼 크게 보여놨어 그나 막 뭐 해신디 나중에는 이거 해관한 다 했는데 이 디신 해녀들 다 50년 50~60년 다 한 분들이요 80 그러니까. 80 난 분들도 있고에 많이 우리가 조금 경제 내용 우리 70 먹어서 되게 나이 하영 먹었다 70이면 담기고 옛날에 고리 잡을 때 아주 추울 때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갈 때 추가면 네. 막 추워가지고 이 손도 막 고봐가지고 잘 하지도 못해 물건 잡아내지면 손이 다 죽어가지고 잘 못해요. 드디어 성게 까는 일을 마치고 이제야 점심 요기를 합니다. 뭐 드시고 되겠습니까요? 이거에 고된 물질 후에 점심 치고는 너무나 소박한데요. 쌀죽 소금도 안 넣고 그자 물에다가 쌀죽을 써내에 문자하게 하면은 우리 물에 들어 나면은 이거 먹으면 예, 이 가슴이 노릇해요. 아. 좀 가슴이 예 좀. 부담이 안 가고 예. 좀 편해져요 이거. 약간 몸을 녹여주는. 예, 예. 몸을 녹여주는 이 죽이. 흰죽. 흰죽. 원래 이렇게 쭉 드셨던 겁니까? 그건? 예. 그 전에부터 예, 이 성게 할 때는 이 죽을 예, 꼭 써서 드십니다. 예.
하돌이 서동에 사는 해녀 최경저 씨. 아당에 우뭇가사리를 말리고 있는데요. 바다에 가서 이거는 우미 저 떠밀려 온 거게. 내가 막 써봤어. 떠밀려 온 거 주선 거라. 회장님, 여기서는 장사하신 지는 이렇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0년 거의 됐지. 20년. 응. 그 물질도 하시면서 응. 여기 장사도 응. 하시고. 물질 계속 하지, 소라, 천초 뭐 이런 거. 바다에 또 밀려온 이제 우뭇가슬에도 죽고 저 주워놓던 거 있어. 틈날 때마다 가서 죽고 게 그렇게 하지. 누른 날이 없어.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칼국수 드려요. 물질을 하면서 식당을 꾸려온 지 20년째. 하돌이 앞바다에서 직접 해온 해산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해물 손칼국수. 하돌이의 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은 물론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방문하면서 이 마을의 맛집이 됐습니다. 평생 해녀 일을 하며 식당까지 알차게 꾸려온 경저 씨가 잘하는 것은 물질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래인데요. 노래를 잘 하시나 봐요. 노래는 조금 하는데 이제 그 열창 함께 다 함께 뭐 차차차도 나갔다 오고 해. 그 해녀 축제할 때도 2회 6회에 가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공연 받았으니 노래는 조금 하는 편인데 그냥 우리가 곧 결혼하면 젊은 때는 네. 많이 놀았어요. 아. 예. 그 동네 사람들 막 몇 사람 모여 막 집에서 막 춤추고 놀고 네. 놀았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노래 좋아하는 하돌이 해녀들이 오늘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세계에서 하나뿐인 노래하는 해녀들, 하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곧 있을 국회 행사에 초청돼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번에는 노래뿐만 아니라 물질 나가는 장면을 춤과 노래로 엮어 오프닝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낮에는 물질하고 저녁이 되면 모여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몸이 고될 만도 한데 어머니들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대진다고 하네요. 토요일날 어머니들 괜찮으시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중에 하루 해가지고 노래만 연습하고 그 다음 주는 화, 수, 목, 금. 네, 화수목금, 화수목금 이렇게. 아셨죠? 근데 그 다음 주는 다음 주는 화수목금이고 그 다음 주는 월화수목 이렇게 할 거예요. 금요일날 가야 되니까 일로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네.
작곡가이자 하도 해녀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강성철 씨. 어머니들과 한 분 한 분 눈 맞춤하며 노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도 해녀 합창단은 50대 중반부터 최고령 75세까지 현직 해녀 20여 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오랫동안 해녀들 사이에서 불리던 해녀의 노래가 일본 노래의 멜로디로 불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도리 어촌계와 해녀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9개월간의 작업 끝에 어머니들의 노래가 앨범으로도 나왔는데요. 물론 앨범 작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이 들어갈 녹음실이 없어 어촌계 사무실에 기자재를 모두 가지고 와서 녹음해야 했고 수십 번, 수백 번 노래하고 지웠다가 다시 노래하는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합창단 이전에는 노래를 제대로 배워볼 기회도 없었지만 해녀이기에 호흡도 길고 힘이 넘쳐 더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 지위를 느끼세요, 어머니? 인생에서의 그 노래라는 것은 어머니들의 일상에서도 있었지만은 이거를 어떤 단원으로서 그리고 앨범을 준비하는 이런 단원으로서의 그런 준비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거잖아요. 일반 사람한테도 앨범을 낼까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평균 연세가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합창단으로 그 노래를 외우고 녹음하는 과정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고 사실 오해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어머니한테 어울린다는 확신이 있는데 어머니들은 그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어머니들을 설득하고 또 부르면서 어머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이게 좋고 우리 노래다 그 느끼실 때 보이지는 않았고 남들은 몰랐지만 전 삶의 보람을 굉장히 느꼈고 좋았어요. 그러면은 처음 어느 순간 아 된다 네. 뭔가 이제 그 확신이 선 순간은 언제쯤이었어요? 확신이 순간 선 순간은 처음부터 확신을 섰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 콘텐츠는 콘텐츠란 부류로 하는 것도 아까울 만큼 귀한 거예요. 이 전 세계에 해녀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해녀 문화의 오리진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가지 문화 형태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건 사라지거든요. 이 세상에 다 기록을 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한 거에 사람들이 귀중함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는 어머니들의 음성을 제대로 기록해놓고 해녀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여기저기 얘기했을 때 제주도에서 거의 찬밥 신세했어요. 어디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뭐 그 어디도 도와주지 않아서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막 계획을 했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앨범 만드는 건 너무 힘든데 이거가 문화적인 것은 처음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도와주냐는 식이었고 그렇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진심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마다 김치나 뭐 소라나 이런 거 주시면서 어깨 토닥거려 주시고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했고 어머니들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진실의 산물로 나왔고. 밤이 깊어가는 시간, 마을 경로당에서는 오늘도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완전히 밑에서부터 호흡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깊은 어? 장수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인사 아닙니다. 절대로. 인사 아니에요. 삼촌들이 어떻게? 숨이. 그렇지. 완전 숨을 그냥 꽉 마셔가지고 이제 깊은 데 가가지고. 허리. 우선은 해녀 하도 해녀 합창단 그 삼촌들이 작년에 정기 공연 해보니 안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도 가고 또 8월에 저기 스웨덴도 가는데 단순하게 노래만 부르는 것보다는 저기 안무가 좀 들어가면 더 그 움직임과 그 다음에 합창이 하모니가 돼서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합창 다니긴 하지만 해녀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래 부르기도 힘드실 텐데 안무까지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힘들어 하시죠. 힘들어 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합창의 어떠한 그 아이들이 하는 율동이 아니라 우리 해녀 삼촌들이 그 삶에서 우러나는 어떤 이런 동작들을 하면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셨죠. 이걸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 근데 저는 믿음이 있고 또 삼촌들이 많이 움직였던, 바다에서 많이 움직였던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다소 좀 뭔가 안 맞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형이고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변형이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반복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보세요. 나간다. 하나 길로 나간다. 오른길을 비켜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부르면서도 휘어갈 때 부르고 휘어올 때 부르고 지친 것이 없어. 젊을 때부터. 네. 물건 땅 오면서 먼 바닥에서 오면서 노래 불러 오면 지칠 수가 없어. 근데 노래 안 부르면 막 지금 허리 아프고 막 아픈데 노래가 부르면 휘어오면은 아프니까 하나도 없어. 그럼 같이 원래 다니시던 분들도 같이 노래 많이 불러. 같이 휘어오면서 먼 바닥에 올 때는 막 노래 이어싸여서 이 노래도 부르고 이어싸도 부르고 막. 근데 보면은 뭐 이제 물질하는 게 막 그렇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도 바다에 가면 즐거워. 아 즐거워. 또 뭐 전복 뭐 볼 때도 기분이 좋고. 아이고 정혜생 저 73세보다. 아 이런 세대. 네. 현재 한 50년 가까이 하시죠? 예, 50년 넘어요 이게. 막 이제 15살 우리 국민학교 댕길 때부터 야 힘 힐에 댕기다 힐에 댕기고 10살에부터 이렇게 대학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이제 물질을 다 해수다게 미역점을 했어요. 10살부터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라만 씨. 예. 걔는 이제 해녀가 너무 행복해. 그때는 예, 막 어디 가면 무시당하고, 예. 어디 가면 막 해녀 하면은 좀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나서. 하찮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예, 이제 예, 해녀가 이렇게 예, 문화재 등재되고 이러니까 참 우리 행복합니다. 예. 여기저기 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즐기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도 너무 좋고요.
아이고 우리 시절에는 예, 공부를 그렇게 허전해도 예, 부모들이 잘 안 시켜줘서 다게 돈을 넣고 막해나네 예, 죽는 날까지 막 나가 원망하면 우리 어머니 나한테 원망 많이 들었어. 그래도 초등학교만 한 것도 좋은 거. 지나 보니까 뭐 좀 그때는 원망 많이 되셨겠는데. 예, 나는 정말 다른 형제들은 뭐엔 안 해도 나는 막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신데 원망해.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못 들 정도라. 그래서 돈 넣어서 못 시키시냐고 막 나가 막 해고 난. 공부하고 싶었던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예, 나는 막 제일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식당 하시면서 해녀도 하시잖아요. 해녀 작업은 언제 나갑니까? 식당 하면서. 식당 하면서 물때 같은 물때 마찬가지 그냥 해녀를 가는데 갑주게. 그게 가능해 맛이. 응. 그러니까 식당도 하시고 농사까지 지는 건 아니시겠죠? 응, 농사도 짓다니 안지 없지 이제. 그럼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산데 알아지 거라.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네 가지나. 뭐뭐 하시는 거예요? 아 바닥에다 이거 식당 하고 게. 농사지고. 농사지고 게. 바닥에 주스레 다가고 게. 애들도 키우시고. 애들도 키우고 게. 학교 보내고 게. 어떤 말이나. 또 거기다 합창. 손자들도 보고 게. 합창. 합창도 보고 게. 그럼 도대체 뭐 한 이렇게 한 4, 5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다 이렇게 제주도 말로 건염이 되시는 거예요? 건강이면은 살 수가 없지게 어떤 게. 제주도 분들 다 건염실 걸 우리 해녀 여러분들은 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 가운데 뭐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나 이 노래 부르는 게 최고 좋아 합창단은. 합창단. 응 나오면 합창. 기분이 쭉쭉해 막 그냥 니도 오면 막 그냥 다 그 모든 게 다 풀리주게 막 딱 스트레도 풀리고 그냥 어른들이랑 앉아 그냥 아, 하는 것도 그렇지. 좋고 해 웃음도 웃어지고 여기 오면. 근데 또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또 많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도 같이 막 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창도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럼 어느 시간에 어떨 때 연습을? 밤에만. 밤에 언제? 아 오늘 7시쯤에. 밤에 집에 혼자서? 아 혼자서 자면서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핸드폰에 그 저장했다가 아. 이어폰 해가지고 다 연습을 햄찌게 언니들 아. 다. 그게 그거를 다 연습해가지고 여기가 애 없는 거 다 해와 이거 안 보고 하잖아요 다. 다른 화장들은 다 보멍하는데 우리는 안 보잖아요. 너른 바당에 큰 밭이 있죠. 소라 좀 보고 본 자기 우미미역골 대대민 어기지 않걸 거버성 우릴 반겸쪄 씨 뿌리지 않아도 검질매지 않아도 불평 없이 우리를 반겨줄 해녀들 내 바당이랜 심술 부려도 긴 양 웃음 쪄 합창단 연습하시는 날은 더 힘드시겠다. 물질 갔다 와 하는 날은 막 힘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물질 갔다 와 그거 배우니까 처음에는 막 지쳐서 막 짜증나고 했는데 지금은 다녀가니까 좀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고 노래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우리 선생님 방 선생님이 너무 막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셔서 조금 하고 있어요. 파도 해녀 합창단의 최고령 단원인 윤미자 할머니입니다. 합창단 규정에 단원은 75살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요. 창단 때부터 함께해서 올해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노래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할머니는 합창단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인생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물질이 끝나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만도 한데 악보 보는 법을 모르는 어머니들은 녹음한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며 모두 기억해서 부릅니다. 이 합창단 노래 불러러 갈 때가 예 사람이 피곤해요. 오늘 그 종불질 해나면 예 막 피곤해요. 아이고 안 가시면 좋을 건데 해도 공에도 강 허기 시작하면 또 기분도 좋고 또
노래 연습해나면 또 마음도 풀리고 몸도 좀 풀리고. 그러면 집이 이제 합창단 일 끝난 집에 오면에 아이고 졸려가지고 그냥 자고. 그러면 이제 녹음기에 이제 틀어놔. 한 4시에 깨나지면이 녹음기 틀어놔. 그 노래를 또 연습을 해요. 그거 연습형 가면이 어청계에 노래 부르러 가면 좀 쉬워해. 집에서 하고 연습형 가면. 이곳은 지휘자 방승철 씨의 작업실입니다. 제주로 이주해 온 방승철 씨는 지인의 소개로 창단 2년째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하도 해녀 합창단을 이끌어왔습니다. 하도리 인근 마을에 음악 작업실과 생활 공간을 마련해 해녀 어머니들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들에게 들었던 해녀들의 삶을 노래로 한 곡, 두 곡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해녀의 고된 삶을 살아왔던 어머니들이 노래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된 겁니다. 방승철 씨 역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어머니들을 만나 작곡가로서 해녀의 노래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생 자신이 가는 음악의 길에 해녀가 들어오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그에게 어느 순간 운명처럼 해녀 어머니들이 들어온 겁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 하는 그리고 해녀 합창단이 하나밖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동네 이제 어머니들 시간 날 때 나도 가가지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죠. 자 73페이지 해녀의 딸이라는 시를 한번. 해녀의 딸, 해녀의 똘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12살부터 물질을 했다. 바다는 서귀포 앞바다. 소녀의 바다는 어둡고 깊었지만 파란 유리창마다 밀물이 밀려왔다. 책을 펼치면 출렁이는 파도의 맛. 초경을 하고 바닷가 마을에서 맞던 찬바람처럼 차가운 차창에서 먼바다로 가지 못하는 버스. 자정 지나 도서관을 나오니 저 멀리 태화 같은 달. 그 아래 흔들리며 젖는 도대뜨로 불빛. 가라앉은 마음에는 비창을 품고 있으나 수위가 높아지는 언덕을 올라 열평 바다에 잠수해서 들어가면 초록색 거울 속에 몸을 숨기곤 한다. 범선 부근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고운 무지개의 길이 펼쳐져 있다는데 오늘 밤 먼바다까지 가고 싶지만 물의 속곳이 해풍에 흔들려 소중이가 벗겨질까봐 불안한 물질. 미역 같은 머리카락 한움 굶지고 다시 문을 여는 바다의 밤. 바다는 서울 신림동 앞바다. 길 건너편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그곳 불턱에 불빛이 뭉근하다. 그날 오후 방승철 씨가 어디로 향합니다. 작년 하도 해녀 합창단의 첫 정기 공연이 열렸던 카페인데요. 저는 거의 집안이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음악도 듣고 그냥 기타 치고 그냥 천천히 그냥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다가 네, 뭐 특별히 뭐 작업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벗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벗. 이제 벗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저는 와서 뭐 애들이 이렇게 배고플 것 같은 바나나도 주고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두 친구는 음악을 하는 친구이고요. 아니 뭐 이렇게 아, 밥을 못 드셨다고. 아, 아니 이게 평소에 잘 안 챙겨주시면 뭐 안 드시나 봐요. 아니 잘 먹어요. 아예 잘 먹어요. 예. 잘 먹는데 제가 이게
어지러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대. 네. 애들이 이제 알아서. 몸이 안 좋아갖고. 아, 진짜요? 네. 아,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아니, 형이 몸이 안 좋아. 뭐 아니니까.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니, 친하니까 다 알죠. 아, 당뇨가 있어갖고. 아, 네. 몸이 보기보다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당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 식사를 안 하면. 그 당 떨어지면 식은땀나고 손발 떨리고 이렇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지난해 창단 4년여 만에 마을의 한 카페에서 첫 정기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물질하랴 반일하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래를 통해 해녀 문화를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연습 한 번 빠지지 않았던 어머니들. 강승철 씨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큰 욕심 없이 어머니들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네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잡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의견이 나오기를 뭐 아트센터라든가 뭐 여러 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동네 분들이 오시기가 힘들고 일단 두 번째는 음악하는 동생들의 그 음향이 저와 호흡이 잘 맞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제안했을 때 받아주긴 했어요. 왜냐 그 공연을 하면은 음향뿐만이 아니고 여기 온 손님들에 대한 거나 여기 다른 무대 장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익숙한 장소에서 어머니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나는 해녀이다 앨범도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종현 씨가 직접 그 믹싱도 하고 마스터링도 했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경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왔고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합창단을 그거를 모시고 앨범을 그것도 창작곡으로 낸다는 게 솔직히 되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옆에 당연히 같이 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건 당연하니까 그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솔직히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같이 도울 수 있어서 좋았죠 그냥. 어차피 어머니들이 저희 동네 어머니들이니까 대부분 한 3분의 1은 다 아시는 어머니들이니까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니까. 현직 프로 뮤지션이 정말 아마추어의 동네에 있는 몇몇 분들은 사실 심지어 음치에 박치도 되게 심하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음반을 만들고 이런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게 뭐 정말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서 뭐 관계에 힘들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전문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그 삶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머니들이 목소리 뭐 음정이 틀려서 바꾼 적은 없어요. 어머니들이 감정보다 이게 더 덜 들어왔다 연습할 때보다 그러면 어머니들하고 또 다시 하고 어머니들은 그래도 해주셨고 그리고 노래할 때 노래 잘한 사람 앞에서 이거 노래 못한 뒤에서 이렇게 안 했어요. 절대로 그냥 딱 서신 그대로 해서 녹음을 받았어요. 저는. 어머니 노래 못하시고 틀리신가 저 뒤로 가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거 어머니들 목소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울림이 전혀 저희가 제가 도시에서 음악하다 내려왔는데 이 노래하는 울림이 도저히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너무 그냥 깨끗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숨빗소리 내면서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바다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그냥 다 쌓여가지고 그 음악 소리 나오니까 그 파장이 다른 분들이 연습해서 나온 거하고 전혀 달라요.
어머니라고 제가 안 해서 저는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 매일 저는 집에서 자주 보는데 출근할 때 꼭 안아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 제가 출근할 때 꼭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어머니,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으셨죠? 그 덕에 저희 사형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컸고 다 좋은 가정 이뤄서 이렇게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여유를 가지시고 노래하시는 모습, 춤추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희 사형제 어머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우봉야!